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희입니다. 모든 나뭇잎이 꽃이 되는 11월입니다. 여러분 나뭇잎 꽃그늘 아래에 서 계시죠? 오늘 제18강 신앙송 대회 시 선택과 시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앙송 대회 준비 12강에서 시의 선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선택에 있어서 첫 번째, 전 세대를 아우르며 일깨움이 있는 시. 저의 유튜브 신앙송 감상에 올린 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별에는 밤 목마와 숙녀, 자화상, 행복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 나의 삶의 장면이 녹아있는 시. 어느 날의 커피, 엄마의 강, 수선화에게. 세 번째, 울림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시. 차평역에서 초상집 이런 시들입니다. 네 번째, 나의 목소리와 나이와 감정과 맞는 시. 갈보리의 노래, 장식론, 정말 그럴 때가. 물론 다른 시들도 이런 시 선택 네 가지의 범주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 선택에서 나열한 시들은 이미 좋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를 낭송 대회 시로 선정해서 가지고 나갔을 때는 이 시를 제일 잘한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잘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방법? 새로운 시를 찾는 것. 한 번도 대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시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시의 기준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를 찾아낸 바로 여러분. 오히려 기준이 없어서 점수를 주기에, 점수를 받기에 훨씬 더 좋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를 많이 찾아내서 여러분의 이름표가 달린, 여러분의 이름표, 낭송가의 이름표가 달린 시낭송 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회시는 길어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회시는 길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길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모두 다 다르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루하죠. 듣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짧은 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짧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인가? 수선화에게. 정호승 시인의 수선화에게 정도의 시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5행에서 20행 정도. 3분 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시. 포즈를 두고 띄우기를 해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시, 그 정도의 시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하기에.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회장 때 신앙송 대회 심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를, 짧은 시를 가지고 나왔는데 심사위원 모두 그분에게 100점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심사위원 모두가 100점을 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 어떤 시냐고요? 유하의 나무를 낳는 새입니다. 한번 보세요. 길지 않죠?
그런데 그 낭송자는 이 시를 포즈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그 포즈의 멈춤 시간이 꽉 찼습니다.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개성 있는 낭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가 아니잖아요. 보통 대회에 나온 시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이 시를 1분 안에도 낭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선택했습니다. 용감하게.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송 대회 시 선택 너무 길지 않는 시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낭송하지 않는 시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를 선택하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경험과 시의 선택, 시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뭇잎 꽃그늘 아래 서 계실 여러분, 11월도 걸음걸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1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